그래도 그렇지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그러면 돼요? 아 정말 그 오해십니다 선생님 진짜 그런 게 아니에요 순서 뭐야?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촌지를 받은 의혹이 있어 잡혔습니다 뭐? 아이고 이상구 선생님 선생님이 그래도 되는 겁니까? 예?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똑같이 대했어야지 왜 잘해줬습니까? 예? 당신 돈 받았지? 안 받았습니다 그럼 왜 유독 한 학생만 불러서 밥 싸주고 챙긴 건데? 그 학생이 형편상 학교를 그만둔다고 해서요 부모님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란 학생인데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학생이 학교를 그만두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득시키려고 따로 좀 챙겨줬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어? 이렇게 발뺌할 줄 알고 우리가 당신 주변에서 잠복근무를 좀 했어 매일 밤 12시부터 5시까지 클럽에 술집에 노래방에 유흥업소 주변을 들락거리던데 거기 왜 갔어? 어? 거기는 왜 갔어? 저 밤에 대리운전해요 제 월급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돕고 있는데 제가 밤에 대리운전 아르바이트를 하면 몇 명은 더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돈 때문에 하고 싶은 공부를 못한다는 건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네 학생이면 공부를 해야죠 동정심 유발하지 마 어? 이렇게 애들 챙기는 사람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나가서 공인하차라고 했다던데 수업 시간에 수업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저 체육 선생님이에요 나는 상구쌤 언제부턴가 에휴. 학교에서도 체육 시간에 아이들한테 자율학습을 하라고 시키더라고요 물론 공부도 중요하지만 전 아이들의 건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운동도 좀 하고 땀도 흘려야 되고 그런 거 아닌가요? 다음 시간 선생님은 냄새 때문에 죽어요 공을 차고 교실에 들어와 보니 저희 반에 도난 사건이 일어났더라고요 이게 다 내가 잘못 가르친 탓인 것 같아서 아이들에게 다 내 잘못이다 이 선생님을 때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됐네 어? 아이들이 니우치고 당신 말 잘 들었을 거 아니야 어? 뭐가 문제야 애들이 네 라고 대답을 하는데 1번부터 줄을 서기 시작하는데 우리 반 야구부 주장이 주섬주섬 야구 배트를 꺼내는데 저기 끝에 있는 애는 우리 반이 아닌 것 같은데 꼭끝이 찡해야 되는데 엉덩이가 찡하니 풀어주자 풀어줘야 돼 야 풀어주기 누굴 풀어줘 성석 당구야 형이 오늘 아주 기분이 좋거든 형이 오늘 이거 지렁이 젤리를 사 먹었는데 왕주렁이가 두 개 들었어 완전 좋은 기회 아니냐 어? 너만 슬슬 보면 내가 이거 하나 이건 아닌 것 같다 장구야 너 조사하다 보니까 이상한 게 발견됐어 그거 줘봐 이거 너희 반 학생 거 다이어리인데 말이야 이런 내용이 써있더라 오늘도 담임선생님이 방과 후에 따로 부르셨다 요즘 힘들지? 라고 하며 내 팔을 주물렀다 내일은 선생님이랑 단둘이 저녁 먹을까? 라고도 하셨다 당신 이거 여학생한테 지금 뭐 하는 짓이야? 어? 여학생한테 이게 뭐야? 저희 남학교예요 어? 박필근? 박필근? 씨름부 학생인데 요즘 운동을 너무 열심히 해서 그런지 많이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유, 그래서 어이. 뭉친 근육도 좀 풀어주고 힘내라고 맛있는 밥도 사줬어요 아이고 나 힘들어 보여서 밥 사준 거였대 나쁜 사람 나쁜 사람 힘든 척하지 마요 밥 안 사줄 거니까 아니야 나 그냥 그렇게 하고 야 그런데
당신 이게 끝이 아니야.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란 말이지. 야, 빨리 좀 나와.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? 뭐야, 시끄럽게. 어? 뭐야? 어? 선생님. 어? 너 찬민이 아니냐? 예. 너 이 녀석 결국엔 까이! 그래 그래 아주 눈물겨운 제이씨구만. 어? 그래 당신이 말한 그 교육의 결과가 이거 바로 이겁니까? 어? 잔학기나 학생만 그 생각한 결과가 바로 이거냐고요? 경찰서 와 있네. 어? 야, 너 경찰서 왜 왔어? 너 뭐 잘못해서 경찰서 왔어? 충성! 이번에 새로 들어온 신참 형사입니다. 어? 선생님. 결국엔 해를 끌어. 잘한다 찬민아 창이. 찬민아 창이. 아니야 몰랐어. 나쁜 사람 나쁜 사람. 얼핏 보고 범인인 줄 알았지. 너도 얼핏 보면 돼지인 줄 알아요. 야 좀 있으면 스승의 날이니까 빨리 풀어주자.